안녕하세요. 반석꽃농장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카메라를 드는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제가 농장 경영하고 있는 농장에 와서 둘러보다가 이 루엘리아 꽃을 잠깐 소개하고 여러분 앞에 그 특성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루엘리아는 제가 전에 한번 유튜브에 한번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주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품절이 되어서 조금 너무 큰 것들은 택배가 어려워서 그래도 보내 주세요 해서 보내 줬는데 이번에 제가 루엘리아를 다시 삽목을 했습니다. 찾는 분들이 있어서. 왜냐? 꽃이 6개월가량 피기 때문에요. 꽃이 5월부터 피기 시작해서 5, 6, 7, 8, 9, 10일 한 6개월을 꽃을 피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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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자, 에엘리아를 제가 삽목을 했는데, 어디다 삽목을 했냐? 직삽을 했습니다. 육묘상자가 아니고, 이거는, 어, 동양난 화분 재활용한 겁니다. 동양난 화분을 안 버리고 재활용한 건데, 다다가좀 높죠? 깊죠? 좀 깊은 데다가 했어요. 뿌리가 좀 이렇게 튼튼하게 좀 퍼지기 위해서. 그래서 원예용 상토를 썼고요. 그 다음에 현재 상태로쓰는 100%. 100%딱 뿌리가 삽목이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꽃이, 뿌리가 내림과 동시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라색 꽃입니다. 닭발꽃처럼 생겼죠. 뉴엘레라고 꽃을 하는데 또 에, 유통되는 병은 우창꽃. 에, 멕시코 패치니아세 가지 유통물을 하는데 거의 저는 뉴엘레라고 해야 헛다 알아듣습니다. 어떤 분이 우창꽃. 뭐 멕시칸 피치니어라고 말하는데 르엘리라고 해요. 후딱 저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원산지는 멕시코, 멕시코 피치니어라고 그랬죠. 에콰도르, 남아프리카, 볼리아가 원산지입니다. 교화기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에서 11월 6개월간 이렇게 피게 됩니다. 꽃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꽃말은 신비롭다. 어떤 것이 신비로운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6개월간) 꽃이 피는 것들이 그게 흔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6개월간) 꽃이 피지만 이 꽃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꽃이 집니다. 하루살이 꽃입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마는 나팔꽃보다 노래가 언뜻 생각이 납니다. 근데 예, 그 꽃이 하나가 지고 나면 그다음 꽃이 그다음 가지에서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기 때문에 6개월간 계속 꽃이 피고 오래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이것도 다 지금 꽃이 꽃멍울이에요. 꽃멍울이 가지가 나오면서 다 꽃멍울입니다. 꽃이 굉장히 이렇게 피고 지고 피지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보레삭이고 환경 적응력이 강합니다. 바깥에도 화분에도 햇빛만 충분하게 있으면은 햇빛을 예, 창가 쪽이든 아파트건 땅이든 이렇게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유치원이나 가정 정원에 있는 사람들은 화단에도 심어가지고 어, 이렇게 꽃을 계속 볼 수가 있죠. 겨울에는 월동하는 것은 제가 아직 실험을 안 해봐서 월동을 안 하는 걸로 월동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한 겨울에 늦가을에 뿌리를 뽑아서 화분에다 놓아서 가정 정원 같은 거 안에다 놓았다가 이듬해 봄에 다시 그 뿌리를 살려서 놓으면 5월부터 계속 여름에 꽃을 핀다 여름에 꽃들이 많이 없잖아요 꽃을 계속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보라색 환경 적응력이 가능하다는 것은 습을 약간 좋아하지만 건조한 것에도 강하고 어디든지 다, 다 재배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뿌리가 100% 내렸는데 제가 몇판 정도 했나, 했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백여 개 정도 됩니다 백여 개 정도 이 포트로 백여 개 정도 했는데 더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네일 차적으로 백여 개 정도 했습니다 이, 이 포트로 해서 커나 분들은 이 가격이 굉장히 가요 그렇지만 이 지금 산모 간 숫자는 보통 뭐한열개 정도는 평균적으로 뭐 10개는 넓게도 넘겠습니다 뿌리로 빠르자면한 뿌리 한 뿌리로 번식한다면 한 10개도 넘겠어요 10개 보통 한 평균 한 10개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포기수로 한 포기 한 포기를 한다면 가지를 끊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게 해야 여러 가지에서 꽃이 나오기 때문에 꽃이 많고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한 나무를 심었을 경우에는 계속 적심을 해서 풍성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단에 심었을 경우는 키가 엄청 이렇게 좀 크는 이제 꽃이 계속 피지만 키면서도 키가 커요 그래도 너무 키가 크고 넘어지고 혹에나 쓰러질 것 같으면 걸어 가지고 밑에 가지를 쫙 끊어 버리면 밑에 바짝 끊어 버린다든가 아니면 두세 마디 정도 남기고 두세 마디를 끊으면 거기서 다 올라와 가지고 또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가격은 이거 제가 4천원에 예, 뭐 이거 한 꽃집에서는 이 정도 사이즈에 한 6천 원에서 6,7천 원 하는데 제가 이1 0 개, 뭐1 0개 정도 삽목을 풍성하게 했는데 이것을 뿌리가 꽉 차서 옮기면은 풍성해지고 큰나분에 하면은 그냥 만 원에 넘어가죠, 가격이 일반 꽃집에서. 하지만 이건 4천 원에. 굉장히 4,000원이면 저렴합니다. 화분 크기도 큰적이고, 한 10개 정도 포기가 심어져 있고, 뿌리가 내려서 필요한 분은 제가 택배로 발송하지만, 택배비는 별도입니다. 다른 것 하면서 하면 더 좋고요. 루엘리아, 보라색 꽃, 6개월간 꽃을 핍니다. 환경 적응력이 강합니다. 햇빛을 충분히 보으면더 많은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삽목을 했는데, 꽃이 보이고, 이꽃망울 애들이 이렇게, 다 이런 꽃망울 애들이 필라고 그랬대 자, 이런 것들이 다 뿌리가 내림과 동시에 꽃이 피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포장해서 택배 분위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뿌리가 지금 가 내리기 때문에 이제 내리는 시기라 이 상태에서 길러기도 하지만 너무나 깎절면은또 분갈이를 해서 큰 화분에 옮겨도 됐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을 사야 가격도 정 저렴하고 크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누엘리아 필요하신 분은 제가 전화번호 남겨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